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 아니,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못생긴 새색시. 못생긴 새삭시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새색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늘 벙글벙글 함박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네, 저기 뭐지? 걔 어떤 그 청년이죠. 청년과 새색시가 결혼한 날 밤이었어요. 청년은 새색시의 얼굴을 처음 보았지요. 어쩜 저렇게 못생길 수 있지? 얼굴은 빡빡, 얼굴 곰보요, 코는 뭉툭하니 주먹코. 깜짝 놀란 청년은 그만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속상했겠죠, 새색시는. 새색시는 뒤뜰에 있는 작은 방에서 몸종과 단둘이 살았어요. 청년은 새색시를 보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지요. 그때 새색시는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저를 보면 저를 볼때 피하면 속상해요. 집안 사람들 모두 새색시를 피했어요. 하지만 새색시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인들까지 하나하나 보살폈어요. 새색시는 비록 얼굴이 못생겼지만 착한 마음씨와 지혜를 지녔지요. 네. 얼굴보다는 착한 마음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새색시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내일 날이 밝거든. 하인을 시장에 보내세요. 그리고 가장 마르고 병든 말을 300냥에 사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아버지는 새색시 말대로 하인을 시장에 보냈어요. 하인은 가장 마른 말을 한필 골라 단냥에 샀지요. 싼 값에 말을 산 하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어요. 네. 뭐지? 삼천냥으로. 삼백냥으로 사라고 했는데, 다섯냥에 사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끼, 300냥에 사오랬더니 어찌 단냥에 사왔느냐? 새색시가 하인을 꾸짖었어요. 하인은 할수 없이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서 말장수에게 나머지 돈을 주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마른 말이랑 병든 말로 뭘 할까요?
새색시는 날마다 말에게 콩 한 대와 쌀 한 대를 섞어 죽을 수어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말은 윤기가 사르르 흐르고 살도 포동포동 올랐어요. 그래도 살이 처음 볼 때보다 많이 올랐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새색시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하인에게 이마를 끌고 마을 어귀에 나가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중국 사람이 3만 냥의 말을 살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번에도 새색시의 말대로 했지요. 그런데 정말 중국 사람이 3만 냥의 말을 샀지 뭡니까? 모두들 무척 신기해했어요. 뭐지? 새색시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새색시가 하인을 시켜 청년에게 벼루를 보냈어요. 벼루라면 내게도 있느니라. 아씨 말씀이 이것을 가져가셔야 장원급제하신답니다. 벼루를 가져간 청년은 정말 장원급제했어요. 뭐지? 여기 벼루는 먹물 만들고 뭐지? 담아놓는데요. 하고 자원급제는 1등했다는 말이에요. 하루는 새색시의 아버지가 말을 만나러 왔어요. 딸을 만나러 왔어요. 얘야, 넌 이제 잘못을 모두 용서받았단다. 내일 아침이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새색시 아버지는 그렇게 이르고 돌아갔어요. 본래 모습은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못생긴 새색시는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어요. 아니, 댁은 누구요? 몸종이 새색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어요. 지난 몇년 동안 함께 지내왔는데 나를 모르겠느냐? 새색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빙그레는 그냥 환하게 웃는다는 말이에요. 많이 예뻐졌네요. 그래도. 못생긴 새색시가 어여쁜 새색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그동안 저는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새색시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섭섭하게 했어요. 그제야 청년은 새색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예시예요. 네, 오늘은 제가 못생긴 새색시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